배트를 거꾸로 들어도 사마를 친다는 말을 들었던 선수이며 몸속에 푸른색 피가 흐른다고 알려져 있는 양준혁 선수는 1969년 7월 10일 대구 강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사촌형이었던 양일환 선수와 삼촌을 응원하기 위해 야구장을 자주 드나들었던 양준혁 선수는 어느새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부모님에게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며 야구를 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쉽사리 허락을 못하셨던 부모님은 우선 아들에게 야구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친척분들 중 야구를 가장 먼저 했었던 한장철 씨에게 테스트를 봐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돌아온 대답은 100% 품질 보증. 이 말을 듣고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신생팀이었던 남도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왼손잡이에다 빠른 공을 던졌던 양준혁 선수는 투수를 맡아 야구를 시작했으며 투수 못지않게 타격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투타에서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투타 재능이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투수로 출전해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으며 타격에서는 타율 5할 8푼 3리를 기록하며 타격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신생팀이었던 남도초등학교를 전국대회 3위로 이끌며 그야말로 자신의 재능을 전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운 중학교로 진학해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1학년 때부터 에이스로 활약한 양준혁 선수는 중학교 2학년 시절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리하게 공을 던지며 팔꿈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 시절 관리를 잘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며 팔꿈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중학교 3학년 시절 던질 때마다 느껴지는 팔꿈치 고통으로 인해 양준혁 선수는 투수를 포기하고 타자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절을 회상한 아버지는 눈앞의 성적에만 집착해 선수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중고교야구 풍토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했었습니다. 게다가 중학생 시절 예상치 못했던 심장병까지 찾아오며 야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 병을 고치려고 전국을 수소문했고 천신만고 끝에 한약을 구해 오셨습니다. 병원 의사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약을 먹고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라며 중학생 시절 시련을 이겨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3학년 시절 투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많은 야구 명문 고교팀에서는 투수 양준혁 선수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특히 야구 명문인 경북고등학교가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자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한 양준혁 선수는 당시 타자로만 경기에 출전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대구 상고의 제안을 받고 대구 상고로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구 상고에서 타자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다른 건 잴 필요도 없이 대구 상고를 선택했었습니다 라며 명문 학교를 뿌리치고 대구 상고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이 선택으로 인해 고교 시절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1학년 시절부터 팀의 4번 타자를 맡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양준혁 선수는 고교 통산 타율 3할 5푼대를 기록하며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고 영남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1학년 시절부터 4번 타자를 맡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양준혁 선수는 1학년 시절에 참가한 대학선수권 대회에서 타율 5할 4푼 5리를 기록하며 타격상을 차지하였고 대학 시절 3번의 도루왕을 차지하며 호타 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9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지명 2순위로 쌍방울 레이더스 팀의 지명을 받았지만 상무 입단을 결정하며 프로 데뷔를 늦췄고 9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 팀의 1차 지명을 받으며 프로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드래프트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어렵사리 삼성 라이온즈 팀에 입단하게 된 양준혁 선수는 상무 시절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힘을 키웠으며 상무 소속으로 참가한 대통령 매축의 대회에서 홈런왕을 차지하며 프로 무대를 위한 예열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은 몸이 크지만 원래 별명이 와리밭이었습니다. 빼빼 말라 힘이 없어서 홈런을 많이 치지 못했어요. 힘과 몸이 불어난 건 상무 시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라며
당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국가대표팀의 클린업으로 활약했던 양준영 선수는 데뷔 시즌 타율 3할 4푼 1리, 홈런 23개, 타점 90점, 득점 82점, 장타율 5할 9푼 8리, 출루율 4할 3푼 6리를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종범 선수와 경쟁했던 신인왕을 차지하며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당시 양준혁 선수는 신인왕 뿐만이 아니라 같은 팀 김성래 선수와 MVP 경쟁까지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성적을 낸 괴물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삼성 라이온즈 팀의 간판 스타로 활약한 양준혁 선수는 6년 동안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활약하며 타격 1위 3회, 안타 1위 2회, 타점 1위 1회, 장타율 1위 2회, 출루율 1위 2회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타격 전부분에서 리그 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주며 괴물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시즌 후 강력한 마무리를 원했던 삼성팀과 자완 거포를 원했던 해태팀의 뜻이 맞물려 트레이드가 발생하였고, 양준혁 선수는 삼성팀을 떠나 해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이 트레이드에 심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은 양준혁 선수는 트레이드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열흘간 잠적했고, 김운용 감독님의 설득 끝에 1년만 해태 타이거즈 팀에서 뛴 뒤 LG 트윈스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과 LG 트윈스 시절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한 양준혁 선수는 LG 2년차 시절에 타율 3할 5푼 5리를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차지하였고, 자신의 첫 번째 FA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 FA 최고액을 기록하며 자신의 고향팀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삼성 라이온즈 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복귀 첫 번째 시즌, 이 시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며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나아갔던 삼성 라이온즈 팀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순항했지만, 양준혁 선수는 10년 연속으로 도전했던 3할 타율에 실패하며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2할대 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FA 최고액으로 계약하며 많은 기대를 받고 친정팀으로 복귀했기에 아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 삼성 라이온즈 팀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항상 2인자에 머물렀던 양준혁 선수는 처음으로 챔피언 반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프로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200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속팀 삼성의 첫 우승이기도 했지만 1993년 프로 데뷔 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맛보는 우승이었습니다 라며 당시 우승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03년 시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세타법으로 타격 폼을 바꾼 양준혁 선수는 이 시즌 타율 3할 2푼 9리를 기록하며 자신의 건재를 알렸고, 2005년과 2006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 팀이 통합 2연패를 차지하는데 주역으로 활약하며 통산 3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커리어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도 꾸준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간 양준혁 선수는 언제나 1루에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고, 삼성 라이온즈 팀의 상징이자 슈퍼스타로서 활약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2010년 올스타전을 끝으로 은퇴를 발표하며 팬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양준혁이 보내주신 성원, 정말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양준혁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